처음이라서 아주 소량만 주문을 해봤어요. 맛있어. 맛있지? 응. 더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. 아, 뜨거. 오, 맛있겠다. 피자 오랜만이네. 빨리 와. 이거 계란이랑 소세지야. 계란이랑 소세지? 가자. 곰탕 1월에서 나는 그 곰탕 꼬양 국물이죠. 아주 곰탕은 이런가 봐. 야, 안 돼. 안 돼. 저희. 손소독제가 생필품이 돼버렸네요. 제가 두 개를 시켰는데 남편도 시켜가지고 오늘 택배가 동시에 여러 개가 왔어요. 이 두 가지는 원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집안에 있는 물건은 이걸로 소독하려고 샀어요. 이거에 물이 넣어. 침대 밑에.
조이. 맛있겠지? 응. 잘 먹어. 응. 나 이 석박지가 너무 좋아. 와, 된장국 너무 맛있다. 지난번에 이거 샀는데 애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버전을 또 샀어요. 얘는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약간 차이가 있죠? 이게 털이 좀 길고 이중모를 가진 그런 아이들한테 적합한 거래요. 머리는 이 브러쉬가 진짜 시원한가 봐요. 꼬리가 너무 화내고 있다. 안에선 벗어도 되겠지? 안녕. 안녕. 출발, 출발. 미코제도 있네? 나 미코제 이제 없어졌는데. 파이퍼 있어요. 그냥 집만 탈출해도 이렇게 좋은 것을. 들어가야지. 반가워. 봐봐, 스파이더맨. 어? 범인. 안 해, 이거 안. 처음 뭘 건지 알아? 찬스? 땡. 맞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죄송합니다. 샌드위치 만든다고? 언니, 나를 안 먹어. 갑니다. 얘가 새로운 모드가 생겼대. 배달이 많이 밀렸나 봐요. 주문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.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주문한 것 같아요.
견과류하고 후추가 콕콕 박혀 있어요. 갇혀있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너 왜 자꾸 내 야식을 노리냐? 야식을 노리냐.